24시간 품목 제한 없이 재활용품을 버리는 도움센터입니다. 요일별 배출제로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쌓아두는 문제를 줄이려고 도입됐습니다. 현재 53곳에서 운영하는데 내년 100곳까지 늘어납니다. 예, 아무래도 불편합니다. 그리고 예, 그 시간 부여도 받고요. 예, 배출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,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. 요일별 배출제 시행 2주년. 초기 반발이 심했지만 도움센터 설치와 배출 품목 조정 등 보완이 이뤄지며 안착한 모양새입니다. 제주도는 쓰레기 매립량은 2년 전보다 22.6% 줄어든 반면 재활용품은 14.4% 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합니다. 50% 이상은 다시 매립장으로 가야 됐습니다. 왜냐하면 재활용할 수 없는 이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요즘은 그대로 재활용업체에 가도 될 정도로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. 다만 70% 목표였던 재활용률은 여전히 50%대에 그치고 있습니다.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협조로 자리를 잡은 만큼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분리배출을 통해서 이제 얻는 수익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피드백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므로써 이제 분리배출률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. 궁극적으로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는 제안도 나옵니다.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 배출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별법으로 좀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. 요일별 배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.